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오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트로트 벽을 깬 히어로 임영웅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음악방송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K-POP 아이돌 그룹 위주의 음악방송에서 트로트 장르가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임영웅은 3월 23일 방송된 SBS MTV 더쇼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롤린 역주행으로 가장 핫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를 제치고 이룬 성과입니다. 임영웅의 음악방송 1위는 3월 20일 MBC 쇼 음악 중심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쇼 음악 중심에서는 로제와 아이유를 꺾고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트로트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7년 KBS 뮤직뱅크에서 강진이 땡벌로 1위에 오른 이래 14년 만입니다. 임영웅의 1위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별한 기기나 홍보 없이 오로지 노래 자체의 힘과 팬덤 때문인데요. 강진의 땡벌은 발매 당시 별다른 호응이 없었다가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이 불러 역주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발표 직후 바로 1위에 올랐죠. 별다른 마케팅 없이 트로트가 음악방송에서 정상을 차지했던 건 장윤장의 어머나였습니다. 어머나는 음악 중심의 전신인 음악캠프에서 2005년 1위를 차지했는데 당시 장윤정의 1위도 김수희의 MOU 12년 만이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임영웅은 장윤정 이후 16년 만에 음악 중심에서 1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음악방송 순위가 음원을 중심으로 재편된 뒤 트로트는 사실상 음악방송에서 배제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소셜미디어, 음반 점수까지 반영되자 트로트는 순위 진입이 더 힘들어졌죠. 여기에 실시간 문자 투표까지 더해지니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아이돌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판세를 뒤집어 놨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가온 차트의 디지털, 다운로드, BGM, 벨소리, 컬러링 등 5개 차트를 휩쓸었습니다. 음악방송에서도 유튜브 조회수는 물론 실시간 투표에서도 아이돌 팬덤을 거뜬히 넘으면서 놀라운 활약을 자랑했습니다. 장르의 벽을 허물며 음악방송의 판을 흔들고 있는 임영웅이 계속해서 어떤 기록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혼 직전까지 갔던 함소원 진아 부부의 극적인 화해 스토리입니다. 남편 진아와 이혼설에 휘말렸던 방송인 함소원이 3월 23일 TV조선 아내의 맛에 출연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밝혔습니다. 함소원과 진아의 불화는 딸 혜정이 어린이집 등원을 두고 시작됐다고 합니다. 함소원이 진아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했고 진아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함소원 때문에 그간 쌓인 것들이 터져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진아는 며칠간 집을 나갔다 돌아온 뒤 자신의 어머니에게 혜정의 육아로 달라진 부부관계에 대한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진아의 어머니는 연애관과 결혼이 같을 수 없다고 조언해주면서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소원은 먼저 사과하며 화해의 손길을 건넸고 진아 역시 잘못된 점을 반성했습니다. 함소원은 진아에게 조금이라도 나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라고 물었고 진아는 난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함소원은 이번 일을 통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아가 바람을 쐴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네요. 세 번째 이슈는 브라설 봉합하고 데뷔 23주년 자축한 신아입니다. 에릭과 김동완의 브라가 수면 위로 오르며 장수돌 명성을 위태롭게 했던 그룹 신아가 서로 화해하고 데뷔 2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브라의 주 원인이었던 김동완과 에릭은 손아트로 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줬죠. 3월 23일 김동완의 가평집에서 멤버 에릭, 앤디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신혜성은 낚시, 이민호는 식중독, 전진은 지방촬영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에릭과 앤디, 김동완은 세 사람의 빈자리를 채웠죠. 라이브 방송에서 김동완과 에릭은 툴툴거리면서도 팬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손아트 요청에 기꺼이 하트를 만들었고 귀도 붙일 수 있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신화는 공식 계정을 통해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건해지는 나이테처럼 작년보다 더욱더 돈독해진 신화와 신화창조의 23주년을 축하합니다 라며 오랜 시간 함께해준 팬들에게 애정이 넘치는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